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, 번역가로도 활동 중인 김목인입니다. 창작을 할 때 영감이 딱 떠오르는 순간도 물론 있겠죠.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주 제 관심을 좀 끌었던 것들 메모하는 거를 즐겨 하는 편이라서 참고해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. 제 언어로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과정이잖아요. 표현의 훈련이나 연습이랄까? 그런 것들이 평소에 약간 되는 거죠. 해보고 싶은 일을 할 때 한번 치면은 타율이 높아야 되는 거.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일을 단위를 작게 잡아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는 이제 음악도 처음에 친구들이 여는 파티에서 공연하고 점점 이제 큰 데 초대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직업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왔던 것 같은데 곡을 써서 한번 스트리밍 사이트에 공개가 되게 해볼까 하는 거는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보다는 훨씬 더 덜 불안한 계획인 것 같아요. 관심을 직업으로 만들고 수익구조 만드는 거는 어느 직업이나 다 어렵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바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길의 안정을 딱 찾기보다는 탐색기나 경험하는 시기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두려움이라는 게 너무 커지면은 평소에 하던 일도 다 못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일을 좀 많이 쪼개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는 식으로 불안감을 좀 줄이는 편이에요.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100페이지 진행표를 만들어서 그 순서대로 하지 않고 지금 바로 잘할 수 있는 페이지부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. 뭐 54페이지 한 다음에 27페이지 하고 퍼즐을 맞춰가듯이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. 음반 작업할 때도 1번 곡부터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트럼펫 연주자 와서 1, 3, 7번 곡을 녹음하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다 채워져 있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약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음악을 하고 번역을 하고 제 책을 쓰고 있지만 다 안정된 직업이 아니에요. 환경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어떤 매체가 이제 변화하고 그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 바뀌는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계속 공감을 하면서 호흡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업계의 흐름이 변화해서 느끼는 불안은 항상 있긴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뭔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이제 쉽게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있는 한은 뭔가 다른 방식의 길을 찾게 되겠죠. 그런 것들은 실망한다기보다는 좀 그냥 하나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어요. 코로나 기간에는 기다림의 시기가 있어서 그렇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다들 있었잖아요. 창작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해보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웠었는데 잠시 이렇게 좀 쉬어가는 시기로 작업을 좀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평소에 좋은 것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진 않았는데 저한테 안정되고 편하고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말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. 지금은 편안한 게 중요한 시기 같다 느낌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지 않고 제 관심에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저장된 풍경이라는 단어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저에게 좀 다가왔던 풍경들 그대로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좀 낯선 풍경일 수도 있고 그런 면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.